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충남 태안군의 이원면 사창리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반도 쪽에 이원면 사창리이고요.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저렴한 금매물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바라보며 펼쳐진 이원면 너른들이 본 토지 앞쪽으로 펼쳐져 있고요. 꾸지나무골 해수욕장과 만대항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다용도 토지입니다. 토지 앞쪽으로 새섬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하간포와 구례포 그리고 민어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토지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이원면 너른 들을 조망하는 전망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이고요. 지적도에 나오는 것처럼 도로 지분과 함께 합이 283.5평의 토지이고요. 보전관리 지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으며 도로와 함께 국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4,500만원, 평당 15만 8천원의 가격이고요. 주변 시세에 대비하면 아주 저렴한 평당 15만 8천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도로를 따라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임야이고요. 토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청과 읍내도 자동차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지역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배후 토지로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두 개 필지와 도로 지분 합하여 283.5평의 토지입니다. 매매가 4,500만원, 평당 11만 5천원의 가격이고요. 시세 대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매물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에 소재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다용도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